K-POP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K-POP TV 제9화 뽀로로와 볼링을 쳐봐요. 스트라이크 오예. 우와, 뽀로로 볼링 정말 잘 친다. 하하, 내우야. 사실 오늘은 너랑 피치를 위해서 여기로 데리고 왔어. 우리를 위해서라고? 응, 전에 축구장에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여자애들은 축구 같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려, 피치 저 녀석 방구 냄새 아주 지독해 죽겠어. 운동 좀 시켜야 해. 그래, 이제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 흥, 내가 뭐 내가 뭐, 나도 운동할 거야. 내기해 내기. 웜에 내기하자고? 그려, 무슨 내기할까? 너 맘대로 해봐. 이긴 팀은 피자 먹기 어때? 그리고 진 팀은 내가 무시무시한 벌칙을 준비해주지. 우와, 피자다 피자. 좋았어. 그럼 남자팀 대 여자팀 자존심을 건 승부 어때? 내가 심판 봐줄게. 좋지. 여자애들도 못 이기겠냐? 꼭 그렇지도 않을걸? 여기 볼링은 그냥 볼링이 아니야. 규칙이 하나 있어. 뭔데? 그냥 쓰러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뒤에 보면 보너스 숫자가 또 있어.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고 되돌아올 때 숫자가 쓰여있는 칸에 들어올 거야. 그 숫자랑 쓰러뜨린 볼링핀을 더한 숫자가 자기 점수가 되는 거야. 우와! 그럼 쟤네들이 아무리 잘 쳐도 소용이 없네. 그렇지. 어느 숫자에 공이 들어오느냐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래야 좀 공평하지 않겠어? 자자, 각자 한 번씩 던져서 숫자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거다. 남자답게 먼저 던지는 걸 양보하도록 하지. 피자 먹고 싶다. 내가 먼저 던져볼게. 얍. 스트라이크! 자, 네오 점수는 스트라이크 6점에 숫자 5점을 더해서 11점! 우와, 하하, 최고다 최고! 하하. 우와, 네오 정말 잘한다! 우리가 이기겠는걸? 어따, 무지 안 되겠다. 내가 운동신경이 좀 되니까 마지막에 던질게. 너가 먼저 던져야 쓰겠다. 저 얌전한 고양이가 어떻게 저런 높은 점수를. 자, 던진다. 스트라이크. 와. 자, 무지 점수는 스트라이크 6점에 보너스 숫자 1점을 더해서 7점. 이거 너무 재밌다. 야거리겠다 너네. 아우, 야골라. 자, 다음 선수는 방귀쟁이 피치. 아니, 내 속에는 왜 그래? 뭐, 상관없어. 이기면 되니까. 자, 간다. 이야? 피치 점수는 핀 3개 쓰러뜨려서 3점에 보너스 숫자 3점을 더해서 6점. 헤잉. 잘 던졌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지는 거 아니야? 내기하자더니 별거 아니구먼. 휴, 다행이다. 자, 다음 선수는 프로도. 하하, 무지야 너무 걱정하들 말어. 내가 또 누구여? 슉슉슉, 이 화려한 몸놀림 좀 봐. 시원하게 이겨줄게. 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간다! 드라이크! 자, 과연 보너스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제발 5점이어라, 제발.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1점!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스트라이크 점수 6점에 보너스 점수 1점! 7점! 14대 17로 피치 네오 승! 우와, 이건 말도 안 돼! 별거 아니네 프로도. 우와,
피자 먹을 수 있다. 우와 신난다. 냠냠냠냠냠. 뽀로로도 심판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피자 먹어. 우와 정말?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냠냠냠냠냠냠. 아따 진짜 한 입도 안 주냐. 아니 근데 벌칙은 뭐야? 별거 없으면 나 집에 가서 쉴래. 벌칙? 이리로 와봐. 우와 피자 줄라고? 역시 따뜻한 녀석이야. 우와! 피자는 무슨? 방구나 먹어라. 야하하하. 이게 벌칙이야. 분하다. K-POM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